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희웅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레이저의 새로운 유선 마우스 비대칭형 오른손잡이 마우스 바실리스크 V3입니다. 특히 바실리스크는 사실 데스헤더만큼이나 비대칭형 그리고 팜그립 사용자에게는 정말 유명한 마우스인 만큼 아무래도 바실리스크 최신 모델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꽤 기다렸던 제품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이번 바실리스크 V3의 경우 레이저 마우스 중에서 최초로 적용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기존 바실리스크 V2나 바실리스크 X, 얼티메이트랑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차이점이 있었는데 좌측 사이드를 보시면 다기능 트리거 버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티메이트에 장착된 트리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원래 고급형 모델에 적용이 되었던 트리거 버튼이 탑재된 점, 그리고 잡았을 때 이 트리거 버튼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쪽 위치보다 더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하면서 이 트리거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표면 마감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마감이 아닌 바실리스크 X와 거의 동일한 마감, 즉 살짝 거친 표면이 느껴지는 마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바이퍼처럼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바이퍼보다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분에 취약했던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보다 훨씬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했었고요. 사이드 고무 그립은 기존 바실리스크 시리즈와 동일하고 바닥면 마우스 피트는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100% PTFE 소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으로는 레이저 포커스 플러스 광학 센서로 최대 26,000dpi, 최대 초당 650 IPS, 50G 가속, 1000Hz의 폴링 레이트, 7000만의 클릭 내구성을 가진 2세대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현재 레이저 마우스 스펙으로는 가장 높은 스펙이며 기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보다 DPI와 스위치는 더 좋아진 겁니다. 즉 현재 데스헤더 프로, 나가 프로, 바이퍼 일부 모델에 적용된 동일한 2세대 스위치라 아무래도 찌꺼기는 현상이나 내구성 부분에서는 더 개선된 스위치고요. 다만 바실리스크의 고질적인 이 유격 부분은 클리프 쪽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거의 없는데 오른쪽 버튼이 좀 있더라고요. 케이블은 1.8m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라 상당히 유연하고 무게는 101g이라 무게 자체는 확실히 가벼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가 107g이니 거의 비슷한 무게이고 데스헤드 프로보다는 무겁고 나가 프로보다는 가볍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초경량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무겁다고 느껴질 겁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은 총 11개가 있었는데 마우스 좌우측 클릭, 가운데 쪽에 2개의 버튼, 좌측 사이드 2개의 버튼과 트리거 버튼, 바닥면에는 온보드 프로파일 변경하는 버튼, 마지막으로 휠 버튼과 휠 좌우측 버튼까지. 이 버튼들은 전부 다 레이저 시냅스에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하이퍼 시프트 기능으로 단축키를 설정하면 해당 버튼과 조합으로 더 많은 버튼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RGB 영역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레이저 마우스 중에서 가장 RGB가 화려한 마우스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화려하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11개의 레이저 크로마 RGB 라이트가 바닥면 테두리에 적용이 되었는데 언더글로우 형태라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바닥면에 반사되는 은은한 정도의 RGB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이드 측면에 RGB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대신 11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레이저 시냅스에서 각 구역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좀 더 화려하고 디테일하게 조명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바실리스크 V3의 가장 큰 핵심 기능 그리고 레이저 마우스에서 최초로 적용된 기능 바로 레이저 하이퍼 스크롤 틸트 휠 기능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누르는 휠 버튼, 좌우측 휠 버튼이 가능했는데 추가로 휠 스크롤에 택타일 모드와 프리스핀 모드를 적용시켜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타일 모드는 기존에 흔히 알고 있는 딱딱 스냅이 걸리면서 구분감이 느껴지는 스크롤 방식이고 프리스핀 모드는 구분감이 전혀 없는 고속 스크롤 방식으로 스크롤을 돌렸을 때 가속도가 붙으면서 회전이 되는 스크롤 방식입니다. 즉, 타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무한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무한 휠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찰칵 소리처럼 무언가 변경이 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택타일 모드와 프리스핀 모드를 사용 목적에 따라 변경을 하면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회전하는 스크롤 속도감이나 움직임 또한 상당히 좋았고 레이저 시냅스에서 스크롤 가속 기능 옵션도 켤 수 있어서 인터넷 검색용,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바로 스마트 릴 기능입니다. 이것도 레이저 시냅스에서 따로 기능을 켤 수 있었는데 이 스마트 릴 기능은 아까 그 스크롤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킨 기능으로 스크롤 휠이 회전하는 속도로 인식을 해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 일반적인 택타일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내가 빠르게 휠을 스크롤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리스핀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무한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스크롤을 딱 멈추면 다시 택타일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즉 번거롭게 전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크롤 휠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작동 방식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생각보다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적용된 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스크롤 휠 전환 모드에도 단점이 조금 있었는데 바로 이 찰칵 소음입니다. 작동 방식을 보니까 물리적인 작동 방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작동이 되던데 즉 USB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만 이 전환이 가능하고 모드를 자주 변경할 경우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찰칵 소리가 은근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까 편하다고 했던 스마트 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휠 속도에 맞춰서 모드가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 이 찰칵 소리가 꽤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무한 힐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 이해는 됩니다. 물론 이 모드를 사실 그렇게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다 보니 보통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모드를 전환하고 그 모드로 쭉 사용하는 거라 사실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클릭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레이저 시냅스에서 더 정밀한 트래킹 성능을 위해서 마우스 패드 표면 보정 설정, 즉 스마트 트래킹, 수동 보정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립감 자체는 역시나 바실리스크답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메인으로 나가 프로랑 데스헤드 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바실리스크를 잡아보니 역시나 편하더라고요. 데스헤더보다 등 부분도 조금 낮고 경사가 조금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손이 작으면서 팜그리 사용자지만 핑거그립까지 충분히 커버를 생각을 하면 바실리스카가 좀 더 괜찮을 겁니다. 데스헤더보다는 이 엉덩이 부분 면적도 더 얇다 보니 손바닥이 아예 꽉 차면서 손이 크신 분들은 데스헤더 시리즈 적당히 채워지는 걸 좋아하면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바실리스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제품의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저렴한 89,000원으로 유선을 제외하면 솔직히 바실리스카 얼티메이트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스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특히나 2세대 스위치에 레이저에서 최초로 적용된 레이저 하이퍼스크롤 틸트 휠 기능까지 이 정도면 역대급 가성비라고 생각이 되고 딱 3가지 유선과 무거운 무게 그리고 스크롤 휠 전환 시 발생하는 소리 그런 거 나는 괜찮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마우스라고 봅니다.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고민을 꽤 하실 텐데 나는 무조건 무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바실리스크 입문용으로 완전 딱 괜찮아 보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얼티메이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정발 되었으니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를 더 준비했는데 채널 구독자분 한 명에게 랜덤 추첨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구글폼 링크가 있으니 눌러서 작성하시고 이 영상 하단 댓글에 아무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9월 29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